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이거? 저는 오늘 사과 따기 체험하러 왔습니다. 사과 농장? 근데 지금 토요일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늘 사과를 잘 따보고 가볼게요. 여기 날씨는 이제 제법 진짜 추워졌습니다. 해가 나오니까 기분이 짱 좋구만. 저희 남편이 호박 하나 장식하고 싶다 그랬는데 너무 생겼다 여보. 호박을 어떻게 파냐? 아 그거 비싼데? 여기는 10달러면? 이게 전부 다 스파클링 맛있겠는데? 저희 오늘 이거 사과 따기 체험이 단체 행사인데요, 사람들이 아직 다 안 와가지고 안쪽에 구경하러 왔어요. 우와, 비싼 편이긴 하네요. 근데 보통 파이도 한 이렇게 이 정도 하지 않나? 5달러 하프 더즌은 이거 괜찮은데? 라지 이게 2달러? 라지 2달러? 싼 거 같다 그래도. 우와 웃겨. 이걸 타고 가는 거 뭐야? 어? 약간.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따는 거야, 진짜 이거? 이렇게 따면 된 거 같아. 하나 따봐? 이거 이렇게 해서라도. 알아서 툭 따지는데? 이렇게 한 봉지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10달러 내고 들어왔어요.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저희 사과 하나 따서 맛봐봤는데요, 여기 사과 진짜 맛있대요. 이만큼밖에 못 따가잖아요. 그래서 더 사가려고요. 아침에 두 개씩 먹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은 이게 사과 깎는 필러 하나 가져왔었으면 아주 좋았겠어요. 맛을 바로 먹어볼게. 아 근데 이쪽은 다 작다. 전 이거 할게요. 이렇게 귀엽게 혼자 달린 애로. 이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이거를 저는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 봉지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게 2시간 정도 딸 수 있을 만한 그게 안 돼요. 저희는 금방 따고 내려가서 차라리 아까 그 도넛 본 거 먹고 싶거든요. 그거 먹으려고요. 저희 두 봉지 가득 채워서 갑니다. 여기 갑니다. 저 어제 캠핑 와가지고 여기 트레일 걷고 캠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불멍하고 잘 잤고, 아까는 어둑어둑했는데 지금은 뭐야 벌써 7시 51분이야? 8시 돼가네? 여러분 저 약간 아침 산책하려고 걸어보는데 어이구 다 너무 미국 캠핑은 RV의 천국이잖아요. 좋아. 그레이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국립공원입니다.
트레일도 잘 돼 있고 캠핑장 시설은 사실 그닥 별로거든요. 뭐 야생동물이 많이 나오는 데라서 그런다는데 어쨌든 샤워 시설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중간중간 되게 불편하게 뭐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가 단풍이 엄청 예쁘다고 소문난 그런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아직 100% 다 빨갛게 물들진 않았는데 꽤 많이 단풍이 있습니다. 저걸 저렇게 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보이실라나? 어제 단풍 구경을 하고 왔고요. 오늘은 평범한 목요일입니다. 좀 커피가 필요할 것 같아서 커피를 좀 마셔보려고요. 좀 예민한 날에는 디카페인을 마시는데 오늘은 카페인이 만땅툰 거를 채워 넣어야겠어요. 뭐 좀 간단하게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 꿀맛. 너무 심심하다 느끼면 김치 하나 올려서 먹어요. 여러분,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개에 $10 할인해가지고 낮에는 엄청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진짜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해결하고 왔는데 아까 엄청 든든하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출출해지더라고요. 요즘에 또 제가 와인이 그렇게 땡겨요. 그래서 와인에다가 먹으려고 옥수수 요거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겠죠. 드라마를 보면서 남편 운동 갔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저랑은 보통 주종이 다르고 이래서 이렇게 따로 먹을 때도 많아요. 자기가 땡기는 날 땡기는 걸로다가 오늘은 제가 와인이 땡기는 날이라 너무 뜨거워. 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보였네. 스프를 조금만 넣고 라면을 촉촉하다 거기 하느냐고요 나한테 이렇게 조금 아니 라면 만든 사람은 천재. 김치도 그렇고 모든 술에 다 잘 어울리잖아요. 가루를 해서 먹어보려고요. 여기 너무 맛있어. 오빠도 썰어줄까? 응. 뭐 이거 쓰레기 버린다지? 응. 나는 쓰레기로 들어간다. 그 뒤에 가서 모르지.